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모니카의 많은 테크닉 중에 비교적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시면 곡의 응용이 바로 될수 있는 테크닉을 하나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바이브레이션 주법입니다. 바이브레이션 주법은 우리 하모니카의 안에 들어 있는 리드, 즉 리드를 우리의 정상적인 호흡이 아닌 비정상적인 호흡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하모니카의 안에 있는 리드를 구부리는 겁니다. 압을 가해서 소리를 내는 주법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을 할때 하모니카를 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모니카를 기본적으로 불때 이렇게 들어가죠. 바람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자, 호흡으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보세요. 호흡이 자, 이런 호흡이 아니고 호흡을 자, 이해되셨죠? 하모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때 이렇게 가는 호흡이 아닌 인위적인 소리. 자,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일단 이 원리를 알고 바이브레이션 주법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브레이션 주법은 1, 2, 3으로 나뉘는데요. 1번과 3번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요. 바이브레이션이 세 개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1번과 2번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과 2번에 대해서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1번과 2번에 대해서 바이브레이션을 불기 위해서는요. 트레몰로 1번처럼 아래 입술을 하모니카 아래 홀에 맞고 단음, 즉 위에 홀 하나만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양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 상태죠. 우 상태. 이 상태죠. 자, 이 상태. 자, 이게 입입니다. 이 상태고요. 자, 아래에 입술을 되고 위에. 자, 그러면 하모니카는 일단 A마이너, 오늘 A마이너를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라를 한번 불어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부는 소리. 자, 잘 들어 보세요. 자, 소리가 이런 파장을 이루면서 리드에서 지금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자,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안에 리드가 딱 있단 말이에요. 리드가 있는데 정상적인 호흡이 들어가면 이 리드가 계속 떠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압이 조금 더센 호흡에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 리드가 정상적으로 떨다가 과부하 걸려서 리드가 꺾여 버립니다. 이 꺾여지는 이 테크닉을 잘 응용할 줄 알면 바이브레이션 주법은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브레이션 1번 한번 해볼게요. 자, 손목을 아래 위로. 자, 이게 팁입니다. 손목을 어떻게 해요? 아래 위로. 자, 하모니카는 편안하게 잡으시고요. 자, 오른손에 하모니카를 잡으실 때 그냥 편안하게 잡으십시오. 아주 편안하게 잡으시고요. 자, 이 오른손 가지고 지금 테크닉을 구사할 거거든요. 자, 왼손은요, 편안하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자, 뭐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모니카를 고정하시고요.
하기 위해서 왼손을 광대뼈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예,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편하게 본인 얼굴에 살짝 왼손을 지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에 하면가를 살짝 댑니다. 자, 이 상태입니다. 잘 보세요. 이 상태. 자, 이 상태. 이 상태. 실제적으로, 테크닉을 하는 손은 어느 손? 오른손이다. 왼손은 잘 받쳐줘라. 자, 요 상태에서 한번 제가 살 떼어보겠습니다. 자, 떼서 들어가 볼게요. 좀 가까이 가볼게요. 자, 이겨서 보세요. 손을 어떻게 한다? 아래, 위로. 너무 많이 가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불러드리겠지만, 지나치게 하향하게 돼버리면요. 리드에서 나오는 소리가 막혀버립니다. 자, 이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라를 기준으로. 자, 더 많이 가버리면요. 소리가 입술이 위에 있는 한 홀에만 나오는 이 홀을 갖다가 닫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닫혀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탄력을 잘 생각해야 된다. 탄력을. 이제 손을, 이 오른손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자, 소리가, 꺾였다 하면 다시 예, 우리가 좀 튕겨지듯이. 들려요? 이걸 제가 빨리 해볼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영상을 담아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먼저 저의 영상을 잘 보시고 귀로 정말 이해를 하셔갖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구잡이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이브레이션 1번 합니다. 저음 라를 기준으로 Am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음 라, 여덟 번째 있죠? 아시겠죠? 이 탄력을 잘 귀로 잘 이해하시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이브레이션 1번 또는 3번. 바이브레이션 1번은요, 보통 손목이, 오른손목이 아래 위로입니다. 아래 위로. 자, 이렇게 가거든요. 자, 아래 위로 이렇게 가는데요. 바이브레이션 3번은 자, 약간 이렇게, 그렇죠. 약간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갑니다. 3번 해볼게요. 근데 실제로 연주를 해보면요, 바이브레이션 1번과 3번은 거의 손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브레이션 1번, 3번을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자, 하는 방식만 가르쳐 드릴게요. 아래 위, 그다음에 그렇죠. 이게 1번, 3번입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1번, 3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1번, 3번을 같이 본다. 참고로 이런 테크닉은 이미 오래전 일본에서 이렇게 정립을 시켜놓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옛 하모니카를 좋아하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 거를 트레몰로 하모니카의 테크닉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2번 해보고 있습니다. 2번. 2번은 자, 손을요. 굉장히 앞뒤로 빨리 가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자, 보세요. 자, 고정하고 들려요? 자, 보이십니까? 자,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모양 똑같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면 소리가 다 새죠. 나올 수가 없죠. 입술에, 자, 바이브레이션 이번에 포인트는 입술에 거의 붙다시피 하면서 아주, 아주 작은 폭으로 앞뒤로 오른손으로 그렇죠. 흔들어 주는 겁니다. 반동. 즉, 이거. 자, 제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쭉 연결해 볼게요. 자, 여러분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요, 트레몰로 1번 플러스 바이브레이션 2번을 같이 해주면 정말 좋은 테크닉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트레몰 1번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저의 영상의 트레몰로 편을 보고 들어오십시오. 자, 트레몰 1번 플러스 바이브레이션 2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어디다 응용을 합니까? 곡 전체에다가 응용하는 게 아니고요. 한 두세 마디? 이 정도를 넣는 겁니다. 자, 이런 테크닉을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배운다 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실전에 들어서서 즉 여러분들이 연주를 할때 적용이 가능해야지만 이런 주법도 살아납니다. 하나 예를 들어 하나 불러드릴게요. 목포의 눈물. 쭉 가서 뒤에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다가 중간 간주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을 바이브레이션 주법을 아까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까 팁을 줬죠. 트레몰로 1번 플러스 바이브레이션 2번. 그리고 끝지점에 바이브레이션 1번을 넣으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려졌어요? 분석이 됩니까? 자, 한번 더 들어보세요. 응용이 되죠. 그래서 아주 포인트에만 이런 주법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배워봤는데요. 지금 시간이 새벽 2시네요. 새벽 2시. 저도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에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잘 연습하시고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